야곱은 생존과 번성을 위해 치열하고 고달픈 삶을 산 끈질긴 신앙인이라면 요셉은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으로 인도해간 흠없는 지도자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선한 행동이 악한 결과로 다가온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힘들죠.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아버지 형들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 이놈 너가 그 고자질을 하느냐고 싫어했어요. 그 형들의 입장에서야 고자질이지 요셉이야 정직한 거죠. 사실을 증언한 거죠. 근데 사실을 증언한 정직해 있다고 야단맞고 막 싫어해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얘기했어요. 아 형제들 들어보라 내 꿈에 우리가 다 그 이삭을 그 이삭이 아니라 그 이렇게 볕단을 이렇게 다 했는데 형제들 볕단이 내 볕단에 인사를 하네. 이렇게 이 꿈을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사람들 좋은 꿈 꾸면 말 안 하잖아요. 그거 이렇게 나간다고 요셉 나누는 거죠. 자기가 꿈 자기만 알고 있지 않고 얼마나 좋은 꿈 그거 혼자 간지 나는 거죠. 그 괜히 형제들이 미워한 거죠. 요셉이 최대국 입혀다 간 적 있나? 성경에 보세요. 없어요. 괜히 야곱이 요셉이 그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니까 또 그 아내가 둘째 아들 그 베냐민이 죽거든요. 가지고 그 17살 때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가 그냥 사랑해가지고 그냥 요셉에게 채찍을 입혔어요. 요셉이 옷을 입혀달라고 그랬나? 아니 아버지가 입혔지. 근데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 잘못한 게 없어요. 요셉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팔려가서 그때 그 누구의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 유혹이 쉬운 유혹은 아니에요. 실상 왜냐하면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권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권력 있는 여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매야 뭐 그게 그 용어가 다르잖아요. 그 다 잊어버렸는데 그 드라마 보면 얼마나 다들 무섭습니까? 자지우지하죠. 보디발 장군 시대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경호실장과 같은 거예요. 높은 사람 부인이죠. 이 유혹하는 여자가 빵순이가 아니에요. 식당에서 그 주방에서 이렇게 빵 만드는 그 빵순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이 화장술이 얼마나 또 발달했습니까? 클레오파트라의 코 얘기하잖아요. 그 보디발 장군이 그 부인이 예뻤을 거예요. 예쁜 건데도 화장을 얼마나 또 했겠어요. 거기다 권력이 있죠. 그리고 요셉은요 실상 엄마를 일찍 여였어요. 자기 동생이 낳다 죽었으니까 엄마가 일찍 죽었죠. 그 다음에 그 형한테 그렇게 막 팔렸죠. 그리고 이 객지 생활한 거 아니에요. 그 타국에 가가지고 산 거 아니에요. 외롭죠. 그리고 나이가 요셉의 나이가 보면 그때 20살 그 아주 그 제 인생에서 그 이 정력적으로 이렇게 유혹을 많이 받을 때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그때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외에 그 아내가 뭐 그런 뭐 유혹할 때 그냥 유혹했겠어요. 막 이렇게 야하게 유혹했겠죠. 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셉이 주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켰거든요. 근데 돌아온 결과가 뭐예요? 감옥이에요. 요셉은 좋은 일을 했는데 그 결과들이 다 고난의 그것을 가졌어요. 요셉은 얘기하면 세 가지로 얘기하면 고난이 요셉을 이해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요셉에게는 늘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에 대해서 용서를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말이죠. 저는 그게 놀라워요. 요셉이 그 총리가 딱 된 다음에 저 같으면 제일 먼저 두 사람 좀 부르고 싶어요. 그 아내 보디발 장군 아내 좀 오라고 그러고 싶고 보디발 장군 오라고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사실이 어땠는지 한번 말해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이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심판했다는 기록도 없고 또 물론 이제 스마트 간원장이 이렇게 왕한테 청거를 해서 자기가 갔지만 괘씸할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 간원장 괴롭힌 얘기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들이 팔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매매대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물건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죠. 사람을 사고 파는 게 아닌 거예요. 인신매매의 원조죠. 이 형들이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을 파는 그건 괜히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요 도단이라는 데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세겜에 또 VS가에서 세겜에 형들 심부름 아버지가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형들 심부름 가서 세겜에 갔는데 세겜에서 또 도단으로 더 북쪽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 북쪽까지 쫓아간 거예요. 갔더니 죽이려고 하고 막 빈 우물에 빠뜨리고 아들이 나중에 팔아버리고 그 얼마나 애굽에 가면서 요셉이 슬펐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예. 근데 요셉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용서하지 않습니까? 형들을 다 용서해요. 예.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죠. 그 용서가 실상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과도 같아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요셉은 용서해요. 또 아버지도 용서하죠. 요셉은.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건 꿈이에요. 비전. 꿈. 요셉에겐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이 그 형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용서할 것 같을 때 말하죠. 형님 아닙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었고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와서 준비하게 했다고 얘기하죠. 요셉은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고난 가운데도 요셉이 쓰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은 뭐냐? 그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고 그가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 장면이요. 이 창세기 41장에 넘어가면 보세요. 41장 50절에서 52절인데요. 제가 잠깐 설명하면 요셉은 자그마한 그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려니 때 어려움이 신분의 어려움이 너무 낮은 사람인 거예요.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노예로 있다가 그 총리로 세우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의 부인으로 부인이 누구냐면 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라고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높은 위치잖아요. 높은 제사장의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라고 하는 여자를 결혼시켜서 요셉의 지위를 상승시켰어요. 그리고 요셉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줬냐면 사브나 바네아예요. 그게 45절에 나와요. 45절. 사브나 바네아. 이거 제가 이제 재밌게 많이 얘기하는 얘기인데요. 사브나 바네아. 요셉의 애굽 이름이 사브나 바네아인가 아는 사람은요. 몇 명 없어요. 이거는 뭐 신전 시험 볼 때나 성경에 나올까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 하나는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요긴하게 쓸 때가 있어요. 어디서 쓰냐면 이단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이단들 집에 와가지고 꼭 우리가 모르는 것만 물어봐요. 그거 아냐고 뭐 물어봐요. 그 왜 모르죠? 뭐 그러면 뭐 가르쳐주겠다 하면서 와서 막 우리까지 내 문 밖에 세워두고 우리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한테. 요셉의 애굽 이름을 아시냐고. 몰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이름 하나 외워두고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요. 가르쳐주지 말고 알아갖고 오세요 하고 이제. 사문아빠네요. 이름 바꿔줬거든요. 근데 요셉이 자식을 낳았어요. 예.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짓는가 히브리식으로 짓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요가 되는데 요셉은요? 요셉은 어떻게 짓는가? 50절에서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았대.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 낳은 자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하였다. 예, 놀라운 일이에요. 예, 놀랍게 요셉이 애굽식이 아닌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지은 실상 애굽은 강대국이었고요. 그 요셉의 가족은 그냥 떠도는 유목 민족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냥 그런 유목족이었어요. 가족 공동체 정도 되는데 그 나라의 언어예요. 근데 이 이름이 뭐냐? 므낫세, 에브라임이 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창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요셉이 말이죠. 출애굽을 할 때도 말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제들이 다 왔을 때 어디를 원하는가 했을 때 어느 땅에다가 정착하게 되죠. 요셉이 어느 땅에 머물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치당 있어요. 그 땅이 어디냐면 고센이에요. 고센. 고센은 어디냐면 애굽의 중심지가 아니고요. 변방이에요. 애굽의 변방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하루 만에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경계 국경 그쪽이었기 때문에. 왜 변방이냐면 애굽 사람들은 양치는 걸 가증히 여겨가지고요. 우리 뭐 예전에 백정 같이 이렇게 따로 먼지 떨어진 곳에 두었어요. 그곳이 고센이라는 땅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총리로 있었지만 자기 가족을 곡창지대 아주 좋은 땅, 나일강의 그 풍요로움이 있는 그곳으로 하지 않고 나중에 나갈 것을 생각을 했어요. 나가기 쉽게 고센 땅에다 했어요. 그리고 그 고센 땅이 또 목축하는 곳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상은 애굽의 우상과 애굽 문화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켰고 또 애굽 사람도 이 고센 땅 자주 오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한 나라를 이루는 것들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요셉이 중요한 마지막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내 뼈를 여기서 갖고 나가라 했어요. 돌이켜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었던 이후로 출애굽기 이후에 고통받는 40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었다면 요셉의 뼈가 아니겠어요? 힘들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우리의 먼 조상 중에 요셉이 계시는데 그분이 뼈를 이곳에 묻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으라라고 했다. 우리는 언젠가 여기를 떠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는 애굽을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보죠.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세겜의 아들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됐더라. 예. 여호수아가 이제 세겜의 마지막 저걸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가지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에요. 예, 세겜은 독장시대의 처음과 끝이에요. 요셉은 그런 꿈을 주었어요. 자기도 그 꿈을 가지고 나갔을 뿐 아니라 자기 민족의 그런 꿈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늘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가졌던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셉이 가졌던 고난 가운데도 그가 좌절과 절망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그에게 당한 고난을 인내하며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서 승리했던 것처럼 또 그가 마음에 품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 다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용서하여 회복되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과 족장시대의 주인공은 모세예요. 모세고 실상은 이제 그 우리 출애굽을 보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공간, 애굽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해방이 있어요. 애굽이라는 거. 그러나 또 하나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율법을 받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또 자유함과 영적인 구속이 또 주어져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실상은 40장의 1장부터 20장까지가 출애굽의 여정을 다루고 21장에서 40장까지가 성막을 들으면서 어떻게 자유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대할 때는 출애굽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는 물리적인 애굽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 해방이라는 것, 또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될 예배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니고데모가 이 육적으로 다시 출생하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영으로 태어나는 영덕 새로운 탄생을 주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한번 같이 보죠. 줄거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킨다. 예,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첫 번째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라.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왜 인도하는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계속 얘기할 때 요지가 뭐냐? 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는가? 이들이 가서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소율입니다. 제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43장 21절 이야기예요. 이리스는 내가 나를 위하여 전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예배하겠다고 했어요. 예배. 그래서 실상은 이제 우리 출애굽기를 이렇게 볼 때 이 예배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외우기 쉽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1, 2, 3, 4로 외우면 돼요. 거꾸로. 1, 2, 3, 4. 신기하죠? 근데 이제 1, 2, 3, 4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게 어디 1, 2, 3, 4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1, 2, 3, 4, 4. 이 4는 이사야의 약자예요. 이사야의 약자. 이렇게 4.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내 인생의 목적을 안다는 거, 목표를 깨닫는다는 거. 우리의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었잖아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예배가 중요합니다. 출애굽에는 네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 시내산 훈련, 불신앙, 40년의 재훈련. 예. 출애굽이 있고요. 시내산 훈련이 있고요. 불신앙이 있어요. 이 불신앙이 그 안일 부자를 쓰는 거예요. 불 같은 성령, 그 불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게 신앙이 없는 거. 불신앙을 말하면 40년의 재훈련에서 먼저 출애굽. 출애굽은요.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부르짖음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25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다 그랬어요. 이 건념이라는 단어는요, 이 자세히 살피고 돌아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려서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건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대충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어떤 고통이 있는가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셔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음에 권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시키는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사람을 택해서 합니다. 사람을 택해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삭개오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뭐 이삭,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거기 보면 2장 1절에 보면요. 2장 1절. 레이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한 남자, 한 여자예요.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아이가 모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2절에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그랬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잘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계라는 영화를 봐도 그 모세 역 누가 하죠? 차턴 헤스턴이죠. 지금은 잘 모르지만 예전 우리 권사님들 가슴을 울렁거리겠다. 굉장히 잘생겼어요. 모세가 좀 잘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 잘생겼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준수하다는 말이 다섯 명에게 쓰여 있어요. 구약 성경에. 모세가 준수했고요. 또 누가 준수했단 말도 혹시 아세요? 예, 사울이 준수했고 또 예,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또 압살롬 예, 이렇게 이 다시 있어요. 그래서 이 준수하다는 거 잘생겼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잘생겼는데 멸망의 길을 간 사람이 있고요. 잘생겼는데 이렇게 좋은 길로 간 사람이 있어요. 제 결론 생긴 건 감격다.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기를 낳아서 처음 보지 않았을 때 이 말을 아, 모세는 잘생겼구나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아기는 뭐 태어나면 주름이 없나요? 애들은 다 주름은 다 이게 마련인 거예요. 갓난 애는 태어난 애는 실상은 예쁘진 않아요. 어머니의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믿음이죠.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 안 하고 숨긴 거예요. 모세는 숨겼는데요. 여기 2절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석 달을 숨겼다고 했어요. 3절 더 숨길 수 없이 되네 그랬어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이어도. 석 달이 지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죠. 그래서 모세가 이 석청에 이어서, 석청에 갈대상자에, 갈상자에 이어서 이렇게 하숙가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네, 두었어요. 하숙가에 두었는데, 마침 바로의 다리 목욕하러 나왔어요. 나와서 그 갈상자를 본 거예요. 가봐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시작.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예. 열고 보니까 아이가 울었어요. 이게 모세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우는 장면이에요. 울었어요. 근데 울었는데 뭐 그냥 앵해 이렇게 운 게 아니고 서글프게 울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 정도로 막 울었어요. 울었어요. 모세가 왜 울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잘 생각 안 하죠. 그냥 울었나 보다 뭐. 아무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쉬를 했는데 이 기저귀를 안 갈아다주거나 이게 지금 석 달이니까 이게 100일 된 거 아니겠어요? 100일쯤 된 거 꽤 예쁠 텐데 배가 고픈데 만만은 안 주니까 울 수도 있고 또 갈상자 속에 있으니까 무서우지 않게 깜깜한 데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또 한편 이 애들이 100일쯤 되면요 다 알아요. 예, 감정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거를 아 그래서 울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 버림받음에 대한 건 그의 인생을 쫓아다니는 상한 감정이에요. 상처예요. 40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섰다가 백성들이 모세를 버리잖아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너가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라느냐?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백성들이 그를 버리죠. 버림받은 어떤 그게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그런 생각도 또 해봐요. 뭐냐면 이렇게 모세가 하 울었잖아요. 그런데 좀 예쁘게 생긴 애가 막 우니까.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지. 만약에 못생긴 애가 막 울면, 그,
덮어라. 뭐 어떤 걸로 하자. 뭐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 모세 막 울어가는 거. 그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도망갔었죠. 도망가는데 80의 나이에 그를 다시 부릅니다. 우리 3장을 보면,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우리 3장 3절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은 거예요. 3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하는 동시에 예. 내가 모세가 그러니까 80이 됐어요. 그리고 모세가 무슨 일을 했냐면 장인의 양을 쳤어요. 그냥 참고로 적어보세요. 한쪽에다가 창세기 46장 34절 출애굽기 3장 1절 이렇게 보면 거기 창세기 보면은 애굽 사람들은 양을 치는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긴다, 천하게 여긴다는 구절이 나와요. 모세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왕궁 생활에서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왕의 후계자에서 하루아침에 천하기는 백정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조선시대로 말한다면 가증히 여긴 목축, 그것도 자기 게 아니에요. 장인의 거예요. 장인 거 이렇게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렸는가? 그가 가시딸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게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80의 모세에게 가시딸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지 않는 게 그게 뭐 신기한 일이겠어요? 그게 이제 뭐 저희 누구의 표현에 의하면 그게 밥을 먹여줘요? 돈을 줘요? 뭐 해요? 그게. 이 모세의 80의 인생에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좀 상관이 있군요. 이렇게요. 제가 볼 때는 별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궁금함을 가지고 저게 왜 그런가? 저게 왜 그러냐? 하고 갔다는 거예요. 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모세야, 너의 송곳은 거룩한 곳인데 바로 신은벗으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실상 여러분 하늘을 보면 해가 떠오르는 거 기적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게 떠오르는가? 기적 아니겠어요? 밤하늘의 별도 그렇고 또 내가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누가 지나가는 거, 내가 뭔가 궁금했는데 보여지는 거,